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누구냐고? 누가 내 잠을 방해하는 게야? 누구야? 왜? 뭐야 너 니들 개마저 내 잠을 방해하는 게야? 하나 둘 셋! 오빠 자. 아니 안 자. 그래? 내가 무슨 얘기일까? 아니 자려고 하는데 왜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야? 안 잔다며. 뭔데? 있잖아 내가 오늘 아침에 TV를 봤거든? 근데 TV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 뭐더라? 유체이탈이라고 그 뭐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 몸에는 영혼이란 게 있대. 영혼이랑 내 몸, 육체랑 분리되는 현상을 유체이탈이라고 한대. 그래서 실제로 유체이탈이 경험한 사람들은 막 자기 몸이 자고 있는 걸 실제로 보기도 한대. 되게 섬뜩하지 않아? 아, 왜 자는데? 아이, 기껏이야 깨줬더니. 몰라, 나도 잘래. 뭐야? 꿈속인가? 어? 내 방인데? 어? 어? 뭐야? 이건 자고 있는 나잖아! 어? 그리고 요르르, 어? 어? 뭐지? 어? 꿈치고 너무 선명한데? 어? 아까 요르르가 말했던 유체이탈, 그게 내가 된 건가?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이럴 때 뺨을 때리면 잠에서 깨어날 거야. 어이, 아프잖아.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럼 꿈은 아닌 건데. 어이, 누구세요? 드디어 유체이탈이 성공했나 보군. 에이, 뭐야, 넌 누구야? 귀신이잖아. 맞아, 난 귀신이야. 이곳 동네에서 한 미쳐 죽은 처녀 귀신이지. 내가 널 이렇게 유체이탈로 유령 상태로 만들었어. 에이, 날 어떻게 할 생각이지? 난 죄가 없어. 요르르 푸딩 뺏어 먹은 죄밖에 없단 말이야. 요르르? 그게 누구야? 아무튼 내가 널 유령 상태로 만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야. 네가 내 한을 풀어줘야겠어. 네가. 그게 무슨 말이야? 너의 한은 뭔데? 나의 한은 오래 기간 짝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죽은 것이 한이 되었어. 그러니까 네가 나의 마음을 전해주면 돼.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어차피 난 자고 일어나면 그만인 게야. 응. 날 도와주지 않으면 넌 매일 밤 유체 이탈이 돼서 매일매일이 피곤한 삶이 될 텐데? 정말 너무한 걸 도와줘야겠구만. 그 짝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지? 요 앞 사거리 앞에 있는 옷가게 사장인 김훈남씨야. 그에게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양귀비 꽃만 전해주면 돼. 알았어. 그럼 내가 내일 일어나자마자 바로 전해줄게. 안 하기만 해봐. 꼭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럼 난 이만 힘을 먹으면서 들어가야만 돼. 까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여기가 김원남 씨의 가게인가? 아저씨 안녕하세요. 꼬마야 옷 사러 왔니? 아저씨가 김훈남 씨예요? 그렇단다. 아저씨, 제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꽃을 전하러 왔어요. 응? 그게 무슨 말이니? 아니에요, 이 양귀비 꽃을 받아주세요. 아니, 이 양귀비 꽃은?
그녀? 안녕히 계세요! 연기비 꽃이라니? 저 꼬마애가 어떻게 이 꽃을 알고 있는 거지? 후, 전에 주웠으니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꿀잠을 잡으실까나?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 난 꽃을 전해줬을 텐데. 어이 뭐야? 너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이번엔 내 한을 풀어줘야겠어. 에? 그게 무슨 말이야? 내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만들어주겠어. 뭔데 네 한이? 내 한은 다른 사람들은 싹 다 웃겼지만 오직 딱 한 사람을 못 웃겨서 죽은 게 아니야. 에? 그 사람이 누군데? 바로 같이 서커스 공연하던 김근엄 씨야. 그 사람은 오직 내 풍선객은 웃지 않아줬어. 네가 나 대신 그 사람한테 찾아가 웃기면 돼. 알았어. 내가 찾아가서 웃겨볼게. 꼭이야. 안 그러면 매일 밤 찾아와서 저글링을 보여주지. 제발 부탁이야. 잘 부탁한다고. 어우, 오늘도 공연 준비가 한창이구만. 더 열심히 일해볼까나? 아저씨! 응? 아저씨가 김근엄 씨죠? 그렇단다. 어떻게 알고 찾아왔니? 아저씨,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재밌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뭔데? 잉여맨 유튜브? 겁나 재밌네! 성공! 아이, 이제 다 모두의 한을 풀어줬으니까 오늘은 이제 편하게 잘 수 있겠지? 힘들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누구냐고? 누가 내 잠을 방해하는 게야? 누구야? 뭐야 너 니들 개마저 내 잠을 방해하는 게야? 돌아가!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해줘! 아니, 안 도와줘도 되니까 이야기만 들어달라고? 알았어, 얘기해봐! 그래? 그렇단 말이지?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을 기다렸는데 주인이 오지 않아서 주인을 못 보고 죽은 게 한이 된다고? 그럼 내가 해줘야 되는 건 뭔데? 그냥 그 주인에게 다가가서 너희 목줄이 적힌 이름만 전해주면 된다고? 너희 존재만 알려주면 된다는 거네? 알았어. 그 사람 어디 있는데? 한 번만 주세요, 제발. 한 번만 주세요. 오늘도 2,000원밖에 벌지 못했어. 이대로는 밥도 못 먹을 텐데. 아저씨. 아저씨가 강아지 행복이 주인이었어요. 행복이? 행복이? 그래. 행복이는 내가 키우던 강아지였지. 혹시 네가 행복이를 키우는 게야? 행복이는 잘 지내. 밥은 잘 먹고 있고 똥은 잘 싸고 있어. 산책은 뛰어다니는 거 정말 좋아했는데 산책도 시켜주고 있어. 여기요? 이거 설마... 맞아요. 아저씨를 기다리다가 그만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전해달래요. 해보기가... 해보기 정말 미안하다. 내가 거짓말 아니었다면 좋은 주인이 되어 있을 텐데 미안하다. 좋아요, 구독!
주세요. 벌써 밤이네. 귀신들이 하늘 풀다 보니까 벌써 밤이야. 피곤하다. 어? 아니? 너네들은? 야야, 고마웠어. 내 하늘 풀어줘서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우린 무사히 올라갈 수 있어. 잘 지내야 해. 안녕. 잘 지내. 안녕. 잘 가. 휴, 이제 끝났다. 그래도 도와주고 나니 나름 뿌듯한걸? 오늘은 부쩍 수 있겠구만. 호호호.